그러니까 원래 저는 이거를 가운데에도 안 두고 저는 이거를 약간 오른쪽 팔뚝에 가깝게 그립을 잡았을 때 오른쪽 팔뚝에 가깝게 두는데 그 이유는 내가 힌지를 조금 사용해서 이거를 힌지를 사용해서 왼팔뚝에 이렇게 닿는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 이거를 약간 이쪽으로 돌려서 잡고 그다음에 힌지를 사용하면서 이제 몸 회전을 했을 때 계속 이 부분은 왼팔에 이렇게 닿은 상태로 그다음에 내가 반대로 몸을 회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 계속 닿은 상태로 그리고 임팩트 포지션에서도 계속 닿게 그다음에 웬만하면 피니쉬에서도 조금 닿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치키닝도 좀 없을 테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오른쪽에 지금은 좀 가까이 닿은 상태지만은 시작할 때는 왼팔에 닿은 상태고 백스윙 탑에서 내가 전환하고 임팩트 포지션 올 때도 계속 닿은 상태.